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맵의 오현진 팀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도 뭐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라는 뭐 증권가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도세 회피 때문에 어제부터 오늘까지 아무래도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시장 분위기 관련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래서 오늘 뭐 지수가 올라갈지 떨어질지 이런 부분은 알 수 없지만 네. 어쨌든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양도세 회피 물량이 이제 오늘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매도가 돼야, 그러니까 종목당 10억 원 밑으로 낮춰야 이제 양도세 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한 물량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개인 쪽에서 매도가 많이 찍혔기 때문에 오늘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염두하시고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물론 추가적으로 이제 배당을 받기 위해서도 오늘까지 매수를 하셔야 또 배당 막차를 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수급이 유입되면서 이제 양도세 회피 물량을 조금 커버해 줄 것이다. 이제 이런 전망들도 있는데 그건 기대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이제 배당 수급은 11월이라든지 뭐 12월 초에 거의 들어왔다. 이제 이렇게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막날에 배당을 받기 위해서 사는 경우는 많지 않다라고 보고요. 지금 배당 수익률이나 예금 금리나 이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이전보다는 배당주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진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은 양도세 물량이 좀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하시고 매수하실 분들은 뭐 내일 이후라든지 아니면 오늘 종가 이후에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연말 연초까지 가면서 시장의 변동성은 좀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시장에 노출된 악재들이 지금 많이 반영이 됐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수가 크게 반등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죠. 그래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고 원래 이제 시장을 크게 뭐 몇십 년을 놓고 보면 시장의 호재는 이제 경기 좋고 실적 좋고 이럴 때 실적 장세라고 해서 좀 올라가고 근데 시장이 안 좋을 때 호재는 뭐냐면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그래서 계속 안 좋으면 뭐 금리 내리고 돈 풀 것이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시장이 반등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실적이 본격적으로 꺾이고 있고 경기가 안 좋은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크게 반등할 만한 여건이 생기지 않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내년 연초에도 약간 박스권에 갇힌 듯한 부진한 흐름이 이어진다고 보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면 박스권 안에 갇혔을 때 박스권 안에서 매매하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쉬울 수도 있거든요. 네네. 실적을 그렇기 때문에 또 더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적이 꺾이는 건 일단은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삼성전자도 실적 이야기가 나오는데 SK하이닉스는 이제 적자로 전환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그렇죠. 전반적인 실적 상황 어떻게 보이십니까? 네, 그래서 4분기는 특히 이제 실적 부분에서 조심해야 되는 분기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연말에 이제 빅베스라든지 비용 반영 때문에 원래 4분기 실적이 조금 안 좋은 편인데 이번에는 어닝쇼크가 예상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이익이 크게 꺾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시장 컨센서스 대비 나오는 실적을 보면 보통 이제 실적 발표 전에 컨센서스가 올라가는 기업은 서프라이즈를 내고 떨어지는 기업은 쇼크를 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지금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안 좋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좀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4분기 코스피 기업 같은 경우 영업이익 전년 동기비 30% 정도 감소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국내 코스피 기업의 PER이 11배, 그러니까 이익 기준으로 보면 지금 지수가 많이 떨어졌어도 뭐 엄청 코스피가 싸라 이렇게 말하기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적이 좋아지려면 우선 수출이 먼저 좋아져야 됩니다.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지표를 보면 전년 동기비 8.8% 감소했고요. 반도체는 24% 감소했습니다. 수출이 먼저 살아난 다음에 실적이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실적이 언제 좋아질지가 궁금하면 수출부터 개선돼야 된다는 거 꼭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5조 원대입니다. 한 달 전보다 3조 정도 내려온 거니까 굉장히 가파르게 하향 조정되고 있죠. 그래서 마이크론의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는 좋지 않다. 다만 저는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어닝쇼크를 내면 그때가 또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일단 메모리 반도체 가격을 전체적으로 보는 DXI 지수를 보면 하락하다가 바닥을 잡고 조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고정거래 가격은 앞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기는 한데 하방 경직성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반도체는 특히 한 6개월 정도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증권가에서는 어쨌든 내년 2분기에서 3분기 정도의 반도체가 회복될 것이다라고 예상한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내년 초 정도에는 반도체주가 반등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것 같아요. 지금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길게 가져간다라고 보시고 신규 매수를 보실 분들은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온 다음에 매수하시면 타이밍상으로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런 상황일수록 실적이 좋은 섹터들로는 돈이 몰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중에 하나가 음식료주죠. 음식료주는 4분기에도 호실적이 전망이 됩니다. 일단 그 곡물가 인상이나 환율 이런 부분 때문에 가격을 올렸는데 최근에 환율 곡물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다면 이익 개선이 직접적으로 나타난다라고 보셔야 되고 또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경기 방어적인 성격도 있으니까 음식료주는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다. 다만 그동안 이런 기대감이 또 선반영된 것이 사실이니까 신규로 매수하실 분들은 좀 조정을 기다리시는 게 유리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적이 안 좋으면 정책 모멘텀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2023년에 정책 모멘텀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사실 이제 정책주는 그 증권방송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조금 식상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신정부가 출범하게 됐을 때 2년 차에 이 정책주가 가장 큰 모멘텀을 받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2년 차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입니다. 그래서 5년 동안에 어떻게든 성과를 내야 되는데 취임 첫 해에는 일단 좀 정신이 없겠죠. 또 자리 잡는 기간이고 2년 차에 이 정책에 대한 지원을 극대화시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사례를 보면 김대중 정부 2년차 때 IT, 이명박 정부 2년차 때 친환경, 그리고 문재인 정부 2년차 때 2차 전지가 강했는데 각각의 공통점을 보면 그 정부에서 가장 강하게 밀었던 섹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 관련된 종목군들을 다시 한번 볼 때가 됐다라는 거고요. 내년에 총 205조 원 규모의 정책 금융 자금이 투입이 돼요. 그래서 신성장 4.0 전략이 얼마 전에 발표가 됐는데 5대 중점 과제 81조 원 포함해서 205조 원인데 이게 이제 기존의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 지원 부분에 생각보다 많은 자금이 들어간다라는 부분도 관련주에는 호재가 될 수 있고요. 또 미래 첨단 기술 확보 부분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이 돼요. 그래서 많이 언급된 대로 뭐 양자라든지 뭐 모빌리티, 그다음에 우주항공 이런 곳에 많이 돈이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주항공청도 이제 올해 신설을 하고요. 뭐 차세대 발사체라든지 뭐 달 착륙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두시면 결국 이제 호재가 되는 섹터는 우주항공, 방산, 자율주행. 근데 지금 말한 이 섹터 중에 사실 안 올라간 건 없어요. 그래서 많이 일단 시세를 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이걸 따라잡으라는 거냐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아우를 수 있는데 아직까지 많이 못 오른 게 뭐냐 바로 5G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 모멘텀을 다 담아갈 수 있는 섹터가 5G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G 전국망 구축 그리고 6G 조기 개발 상용화가 추진이 돼요. 그래서 2024년까지 5G 전국망 그다음에 2030년까지 6G 조기 상용화 이런 부분들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신성장 모멘텀, 그다음에 요즘엔 많이 얘기 안 나왔었던 뭐 4차 산업 이런 부분들의 기반이 되는 것은 결국은 5G입니다. 그래서 5G가 깔려야 이런 신성장 모멘텀들이 힘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도로, 인프라,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5G 관련주들이 내년에는 모멘텀을 좀 강하게 받지 않을까 싶어서 관련주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대표적으로는 KMW, 무선통신 기지국 장비 생산하는 업체고 대장주입니다. 그래서 대장주기 때문에 가장 먼저 잡고 가야 되는 종목이고요. 개별주로는 이제 오이솔루션이 광트랜시버를 생산하는 업체예요. 그래서 빛과 전기를 서로 바꿔주는 5G 필수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을 내년 새해 좀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5G 쪽은 아무래도 대장주를 보는 게 맞을까요?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일단 있는 업종이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좀 많이 못 올라갔었던 부분이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가격 매력은 어쨌든 존재한다라고 보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코스피나 코스닥이 치고 갈 수 없다면 결국은 가격 매력 있는 종목들이 조금 더 가볍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내년에는 분명히 실적 개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면 상반기, 늦어도 하반기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각국이 5G 관련된 투자를 거의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집중적으로 나올 것 같기 때문에 대장주는 이제 장점은 가장 안전하게 갈 건데 좀 느리다는 거. 개별주로 가시려면 앞서 말씀드렸던 뭐 오이솔루션, RFHIC, 서신시스템 이런 종목들이 있으니까 본인의 성향에 맞게 좀 종목은 선택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정책주는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 지금까지 많이 못 올랐던 5G 쪽을 조금 안전하게 보자라는 의견 듣고 왔고요. 네. 그리고 최근 시장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섹터가 중국 리오프닝 섹터인데 네네. 사실 이 이야기에 나올 때마다 너무 많이 올랐고 네네.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아직
고점 대비해서 너무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더 올라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네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도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뭐 근거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려하는 게 또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폭증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부분을 보면 코로나19 1일 신규 감염 통계 발표를 중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집계하기도 어렵고요. 집계되는 걸 믿을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중국의 1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천만 명에서 3천만 명으로 추정이 돼요. 네.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중국이 다시 폐쇄 조치를 취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제 결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각국이 뭐 거리두기, 뭐 패스 조치 이런 걸로 코로나19를 완화시킬 수 없어요. 네, 사실상 한번 이제 크게 확산된 이후에 차라리 면역력을 갖고 조금씩 문을 개방하는 게 낫다라는 추세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중국도 이런 경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빗장을 다시 걸어잠글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오프닝주는 중국발 모멘텀으로 조금 더 살아날 수 있다라고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보시면 여행, 항공, 그다음에 면세점, 화장품 이런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수 대비 초과 성과를 거뒀는데 내년에도 그럴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중국에서 폐쇄 정책을 완전히 해제할 가능성도 있고요. 내년에 중국인 관광객 회복이 본격화될 수도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들 눈여겨보시고 콘텐츠주도 얘기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올해 5월 이후에 이제 한국 드라마가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반영이 안 됐었는데 한 이번 달부터 한 두세 편 정도가 공개가 됐어요. 이게 이제 11월 한중 정상회담 이후로 한한령이 조금 해제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는 것 같기 때문에 이 콘텐츠 관련된 종목군들도 추가적으로 시장을 아웃퍼폼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뭐 리오프닝 섹터는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 2023년에 IPO 쪽 시장도 뭐 부진할 것 같긴 한데 네. 전반적으로 또 괜찮은 기업도 있어요. 뭐 앞서서 리오프닝 이야기도 하고 왔습니다만 올리브영도 내년에 상장하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올해의 성과를 보면요. 생각보다 나쁘진 않았어요. 네, 공모주들이 공모를 이제 받아서 종가에 매도했다고 할 때 성공률은 60% 이상이었고요. 평균 수익률은 30% 정도가 됐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은데도 공모주가 나쁘지 않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이제 많은 기업이 상장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자신 있는 기업만 상장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두 번째 이유가 더 큰데 기관 경쟁률이 엄청나게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공모가를 낮게 설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격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올랐다. 이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내년은 어떨까? 내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년도 공모주에 대한 성과는 결국 가격, 공모가가 얼마냐에 달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그동안 공모주는 시장 분위기가 중요했어요. 시장 분위기가 좋으면 어떤 게 상장해도 거의 급등을 많이 합니다. 맞아요. 시장 분위기가 안 좋으면 좋은 기업이 상장해도 못 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 공모주의 흐름이었는데 최근에는 흐름이 바뀌었어요. 공모가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시장이 평가하는 가치 대비해서 싸게 상장을 하면 주가가 좋을 것이고 비싸게 상장하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니까 공모가에만 포커스를 두시는 게 좋습니다. 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정책이 바뀌어요. 그래서 공모주가 시초가가 원래 90에서 200%인데 60에서 400%로 바뀌기 때문에 잘 종목만 선정하신다면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에는 이제 K뱅크와 CJ올리브영, 11번가 네, 이런 대여들의 상장이 예정돼 있습니다. 올해 상장하려다가 좀 미뤘던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조금 이제 화려한 그 IPO를 할 수도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은 전반적으로 괜찮아요. 그래서 K뱅크는 내년 3월 내로 공모 절차가 마무리될 것 같은데 3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 냈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CJ 올리브영 올해 3분기 누적 매출 2조 원 넘어갔고요. 점포수 꾸준히 증가하고 온 오프라인 성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공모가만 좀 착하게 결정이 되면 좋을 수 있으니까 공모가 보시고 IPO 도전해 보실 수 있다고 보고요. 끝으로 11번가 같은 경우 재무적 투자자와 내년 9월까지 상장을 완료하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분명히 내년에는 상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공모가가 시장 가치 대비 적정하게 좀 낮게 책정되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짚고 왔고요. 지금까지 이데일리맵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